나 달달한 전략 10분 동안 알차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달달한 포인트 바로 확인하러 갈게요. 5장 달달한 포인트,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어떤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 뭐 반도체 섹터 그동안 시장을 좀 지지해줬던 섹터잖아요. 그쪽은 영업이익 잘 개선되고 있고 수출도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어떤 쪽의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주춤하는 걸까요? 네, 오늘 그 금일 지수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CPI 발표 전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전일 뉴욕 증시 혼자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빅테크들은 개별 뉴스로 산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ARM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연간 가이던스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 9%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시장 수급 상황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코스피를 보신다라면 전력설비 관련주죠. HD 현대 일렉트릭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또 해운 관련주인 HMM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엔캠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과 또 미용기기 관련주인 클래시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에서 시가총액이 그 큰 종목들 상위 종목들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이 강하게 포착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네이버와 SK하이닉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등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을 지켜주던 전력 설비 섹터마저 조정이 나오면서 금일 종목들이 제대로 된 테마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LB 인베스트먼트가 2연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UAE와 벤처 투자 합작사 설립 이슈가 전해지면서 전일에 이어서 금일 2연상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FC 관련주로 전일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달달한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또 대중국 관세 인상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중소형 철강 섹터에서 하이스틸과 또 신스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삼형 SNC와 엔캠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태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에서는 그 아이윈 플러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주에서도 클래시스와 APR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금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뭐 실리콘투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뷰티스킨하고 삐아도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딥노이드, 전자결제 관련주 카페24, 웹툰 관련주 DNC 미디어,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 CCS.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듯이 금일장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개별 종목 장세를 펼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빅테크들이 상승세를 멈춘 가운데 경기 방어 성격이 짙은 유틸리티 섹터로 수급이 흘러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CPI 발표 전까지는
특별히 지수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AI 관련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재료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이번 달 15일이죠.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세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지수의 상단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락 또한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섹터 간, 종목 간 빠른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장점이죠. 기동성을 살린 단기 수익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이 주도 섹터가 부재한 시장 그리고 테마 시장이 어수선한 상태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오늘 좀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 속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이 전략 적용해보면 좋을지 AS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방금 시장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이 종목 설명 주셨는데 바로 어제 추천주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상한가 직전까지 28%나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률 30% 지금 달성했고 목표가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 먼저 금일 그 전일 본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한선 엔지니어링을 충분히 매수가를 줬죠. 매수하시면서도 달달한 수익 챙겨가신 분들 먼저 축하를 드리겠고요. 시장이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지만 또 시장에서 이렇게 또 빠른 상승 흐름,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AI 전력 품귀 대체제로 천연가스가 부각이 되면서 동종목이 또 바닥권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말씀을 드렸고 시간외에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전일 시간외에서 그러면서 갭을 굉장히 강하게 띄워줬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보시면 오늘 28%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 주었죠. 동종목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하루 만에 3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만큼 일단 최근 시장 윗꼬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금일, 얼마냐면요. 8,410원보다 높게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 과열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 좀 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기준 8,410원 위에서 마감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이제 과열 종목 지정일 수 있다고 합니다. 종가까지 끝까지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폴라리스 AI도 저희 추천 받은 지 일주일 만에 82% 수익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 어제 AS 받았을 때 오늘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9시 40분 정도에 8% 장중 슈팅 나왔고 다만 지금은 상승분 좀 반납한 상태인데 여전히 5일선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홀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정이 아니라 단기 과열 지정이 아니라 지정 예고가 나온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AI 보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그 밸브 양산 본격화로 뭐 실적 성장 기대감이라든가 최근에는 또 상당히 좋은 흐름 AI 관련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폴라리스 AI, 제가 이전에 또 저녁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또 챙겨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본방송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수급이 유입되었고 또 과거에 AI 관련 대장주였던 만큼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장 초반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을 챙겨가야 될 때고요.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AS 마무리 짓고요. 오늘장 달달한 공략주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루한 시장 속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수익 크게 나는 종목들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종목 더 기대됩니다. 어떤 걸까요? 네, 금일 드림 CIS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나 뭐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RO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 임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임상 전략이라든가 임상 진행이라든가 이러한 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그러한 기업이고, 최근에는 또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2022년부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신약이나 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또 임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뭐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 시장을 또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드림 CIS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4,7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림 CIS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고요. 목표 가격은 5,000원, 손절 가격은 3,200원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종목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